죄송합니다, 대표님. 잠시 바람만 쐰다는 것이.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일상이 번거롭거나 지루할 때. 어때요? 세상이 작게 느껴지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고 말고요. 우리 라떼 양은 착한 아이니까. 내려가세요. 화장품 알바생의 이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 응? 고급팩으로 쫙.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응? 분명히 전화한다고 했지. 물건이네. 응? 너의 마음이 예뻐서 그냥 생겨난 건 아닐까. 이건 뭐야? 장난감? 아, 이거 라떼폰이에요. 라떼폰? 네. 저 라떼? 요 라떼? 네, 저 라떼요. 벌써부터 그런 표정 짓지 마. 아까 분명 말했잖아. 위미연이 라떼야. 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대표님이 너무 무서워. 숨을 쉴 수가 없어. 재계약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표님이 그렇게 해주면 돼? 아니, 대표님은 안 놔줄 거야. 분명 나간다면 그냥 안 둘 거야. 그럼 어쩌려고? 안 놔줄 수 없게 만들어야지. 대표님도 분명 뭔가 약점이 있을 거야. 그걸로. 라떼야. 어머니. 만약 내가 대표님한테서 벗어나면 너도 벗어나게 해줄게. 응, 언니. 미미, 가자. 네, 총재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 님이야. 미미 양이 해줄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해줄 거죠? 오, 좋아, 좋아. 아우, 굿, 굿.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아, 좋아, 좋아. 맛있다. 오, 좋아. 굿, 굿. 더 예쁘게.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아우, 오케이. 아, 근데 오늘 느낌 좋은데? 어? 수고했어. 응.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케줄은 영화사 미팅이다. 네. 10분 내로 준비해. 다음 작품 숙지해. 네. 진영당 윤여창 원내대표는 초선급 의원들 사이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차세대 정치인입니다. 여가수 미미양은 댄스곡 큐티큐티로 데뷔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최근 윤여창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의 도덕적 기준이 재평가되었습니다. 회사는 아무 영향 없을 거야. 신경 쓰지 말고 일하면 돼. 지희야, 나 태지야. 조실장 갔어? 어, 갔어. 문 좀 열어봐. 이거 안에서 못 열어. 밖에서 열어야 돼. 번호 알아? 잠깐만. 159 357. 159-357-4. 정말 소원이 이루어져? 행복해지고 싶다고? 살아있는 것 같아. 숨을 쉴 수가 있어.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저랑 그 의원님이랑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아마 대표님. 기껏 키워놨더니 재계약은 안 하시겠다. 원하는 대로 그만 놔두리지.